득점 선두 벤제마, 커리어 최초 빛이 치상 노린다. 걸림돌은 PK. 신동훈 기자. 카림 벤제마가 물오른 득점력을 이어가며 피치 치상까지 노리고 있다. 벤제마는 현재 레알에서 대체 불가한 공격수다. 2009년부터 레알 유니폼을 입은 벤제마는 그동안 꾸준히 활약해왔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밀린 조연이었다. 하지만 2018년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떠난 이후 레알 공격의 핵심으로 등극했다. 2017-18 시즌 벤제마는 5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2018-19 시즌 21골을 넣으며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였다. 지난 시즌에도 벤제마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벤제마는 라리가 37경기에 나서 21골 8도움을 올리며 레알의 통산 34번째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다. 벤제마는 활약을 인정받아 스페인 마르카가 주관하는 마르카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선수 상격인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상을 수상했다. 2009년부터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만이 스테파노상을 차지했는데 이를 11년 만에 벤제마가 깽샘이다. 벤제마는 내친김에 피치치상까지 바라보고 있다. 피치치상은 스페인의 전설적인 공격수 피치치의 이름을 딴 상으로 라리가 최다 득점자에게 부여된다. 2016년 40골을 넣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수상했을 때를 제외하면 피치치상은 언제나 메시 혹은 호날두의 몫이었다. 벤제마는 단 한 번도 피치치상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올 시즌 경쟁자는 쟁쟁하다. 메시가 예년과 같은 득점을 보이지 못하며 이야고 아스파스, 헤라르드 모레노, 미켈 오야르자발 등 스페인 선수들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전히 메시와 수아레스는 7골을 터뜨리며 피치치상을 노리고 있다. 벤제마는 8골을 넣으며 아스파스, 모레노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있다. 치열한 경쟁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벤제마 입장에서 걸림돌이 있다. 바로 페널티킥이다.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른 선수 중 유일하게 벤제마만 PK 득점이 없다. 레알에서 PK는 세르히오 라모스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벤제마가 PK를 찰 기회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다. 이 부분이 벤제마가 피치치상에 오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